백콘샵입니다. 지자기 세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중기에 보시면은 스위치가 여러 개가 달려있는데 그 중에 비행 모드 스위치를 끝에서 끝까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지자기 세팅 모드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오로라 조종기에는 우측 상단에 있는 자동으로 내려오는 이 스위치가 끝에서 끝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동 스위치로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위치를 이용해서 지자기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체 밑에 보시면 LED가 달려있는데 지금 현재 나자 컨트롤러가 달려있기 때문에 GPS 모드에서 녹색불이 깜빡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자기 세팅 고정을 위해서 수동 모드 스위치를 8번을 빠르게 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왕복을 하게 되면 밑에 LED가 주황색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주황색으로 변경이 되면 현재 지자기 세팅 모드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기체를 최대한 수평을 유지를 하면서 천천히 360도 회전을 합니다. 옆으로 돌리게 되겠습니다. 자, 360도 돌고 나면은 LED 색깔이 초록색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기체의 머리 부분이 땅으로 가게끔 수그린 다음에 다시 이 상태에서 수직으로 360도 회전을 합니다. 자,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불이 꺼졌습니다. 자, 불이 꺼지고 다시 녹색불이 깜빡이면 정상적으로 지자기 세팅이 보정이 된 것입니다. 혹시 지자기 세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빨간불이 빠르게 깜빡거리게 되고요. 그때는 다시 지자기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자기 세팅을 하실 때에는 혹시 주머니에 자동차 열쇠라든가 아니면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그 전자장비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뭐 차량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거리를 멀리 띄운 상태에서 그렇게 지자기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